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인스타 360이 360도 카메라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는요, 안티그래비티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360 드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360 카메라도 알고 드론도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360 드론? 요거는 아직 감이 좀 잘 안 오죠? 어허, 과연 이 제품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를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품 구성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드론 본체는 작고 가볍습니다. 배터리 포함 249g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의 비행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초경량 드론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일단 휴대성은 물론이고요, 이게 규제 걱정 없는 자유로운 비행을 의식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메라 구조도 일반 드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앞쪽 렌즈는요, 장애물 감지 센서예요. 요거 카메라 아니야. 실제 촬영은요, 요 위아래를 바라보는 두 개의 렌즈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위아래로 보는 360 카메라가 하늘을 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영상 촬영은요, 최대 8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본체 외에도요, 고글 있고요, 고글 배터리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개의 장비가 서로 페어링 되어야 드론을 조종하고요, 촬영한 영상을 고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만 듣고 아, 이거 좀 복잡한 거 아니야? 싶으셨다면요, 대박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도 돼. 비행 경험이 전혀 없어도 요건 괜찮을걸요? 안티그래비티 A1에는요, 프리모션 모드라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직관적인 조종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식은 간단해요. 컨트롤러로 가리키는 방향에 맞춰서 트리거를 누르면 그쪽으로 드론이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리키면 날아가요, 가리키면 날아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FPV 드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차이는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론은요, 비행 방향과 상관없이 360도 전체를 동시에 촬영해요. 그래서 드론이 정면으로 날고 있어도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장면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 지면이 보이고요, 위를 보면 하늘이 바로 보이죠.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개를 아무리 돌려도 드론은 원래 주행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야. 즉 컨트롤러로 비행 방향을 정하고요, 머리 움직임은 그냥 시야일 뿐이야. 시야를 자유롭게 조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말로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정말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느낌, 딱 그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운전하잖아, 나 그냥 옆에 보는 거야. 그런데 비행기가 절로 날아가? 아니잖아. 이렇게. 자, 손은 조종 스틱을 잡고 있고요, 눈은 창밖을 보면서, 어, 그렇지, 저기 말이 뛰어다니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 수가 있어. 근데 한 1분, 아니야, 거짓말 안 버티고 2분만 만져봐요. 바로 감이 옵니다. 저도 이 첫 비행 때 몇 번 고개만 돌려보다가 금방 익숙해졌어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모션 모드가 A1을 대중적인 드론으로 만들어줄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프리모션 모드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요, A1이 비행 중에 360도 전체를 통째로 촬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비행 중엔 앵글을 완벽하게 맞춰야겠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비행 경로에 집중을 하면 돼요. 피사체가 화면에 잘 들어왔는지, 거리감이 적당한지만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촬영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인스타 360 특유의 리프레임 기능을 이용해서요, 전면, 후면, 측면, 원하는 구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역동적인 팬모빙 후반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거야. 결국 한 번의 비행으로 여러 각도의 컷을 뽑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제가 자주 리뷰했던 센서 드론은 짐벌이 90도로 돌아가서 세로 영상, 차로 영상이 된다는 그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A1 이건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냥 후면에서 세로 자르면 돼. 그럼 레이스 나오는 거야. 가로 잘라? 유튜브 올리면 되는 거야. 360으로 올려? 그러면 360 파일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대박이네. 아무튼 이게 단순히 편집 자유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요, 비행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입니다. FPV 촬영 해보셨어요? 윙 윙 하다가 윙 막 돌고 요거 하나 만들려고 그걸 몇 번을 다시 촬영해. 어? 근데 얘는 그냥 후반에서 어떻게 해? 이제는 한 번만 날려도 후반에서 쏙 만들면 되는 거야. 너무 편하잖아.
자, 이 드론의 고글에도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습니다. 마이크로 OLED 패널, 눈 한쪽당 2560x2560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약 90도의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선명하고요 몰입감이 정말 강합니다. 비행 중에 주변 상황을 봐야 할 때는 왼쪽 버튼을 두 번 눌러서 시스루 모드를 켤 수가 있습니다. 내장 초광각 카메라가 주변을 흑백으로 보여줘서 고글을 벗지 않고도 안전하게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 외부 디스플레이 기능인데요. 고글 요 앞면에 드론의 실시간 비행 영상이 여기가 표시가 돼요. 처음엔 장식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써보면 이렇게 유용해. FPV 드론은 보통 조종자 외에는 화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찍고 나면 내가 다시 모니터 해야 되고. 근데 이건 주변에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감독이나 동료가 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냐면 날리는 사람 있으면 다 앞에 와서 이렇게 그리고 얘 고개 돌리잖아 다 같이.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드론의 SD카드를 고글에 바로 꽂으면요 촬영한 8K 영상을 즉시 재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직접 고개를 돌려가며 앵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저거 잘 찍혔나? 이거 잘 찍혔나? 현장에서 바로 360도 리뷰. 사실 힘들잖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기존 드론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다. 마치 우리가 미러리스 카메라와 360 카메라를 용도에 따라 구분해 쓰는 것처럼 A1은 기존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장비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인스타 360이 360 카메라 시리즈를 통해 축적한 영상 스티칭 기술과 직관적인 편집 UX, 그 위에 비행이 싹 올라간 거야. 새로운 경험이 결합이 된 거죠. 게다가요, 무게 249g. 초경량입니다. 요거 덕분에 휴대성 좋죠. 규제 회피하죠. 비행 자유도까지 모두 챙겨가는 거야. 한마디로 드론과 360 카메라의 장점을 완벽히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직은 사용자층이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제품으로 다양한 촬영을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날려보러 갈게요. 두둠두둠둠둠 두둠둠둠. 근데 이게 밴드가 너무 너무 끼더라고. 배터리를 먼저 걸 거예요.